담배 피우고 꽁초 아무데나 휙휙 버리는 사람들 집중하세요. 오늘 버린 담배 언젠가 내 뱃속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담배에 있는 이 필터 때문입니다. 이 필터는 뿔테안경이나 단추 만들 때 쓰는 원료랑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완전히 분해되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대요. 그래서 꽁초를 하수구에 휙 버리면 빗물이나 지하수에 쓸려서 바닥까지 가고 살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이걸 플랑크톤이 삼키고 그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결국 인간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해산물을 먹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맨날 먹는 생수나 소금에도 섞여있고요. 전 세계 해양 쓰레기 중에 제일 많이 수집되는 것도 담배 꽁초입니다. 매년 세계에서 총 5조 6천억 개비의 담배가 만들어지고요. 그중 3분의 2가 막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해외에선 이걸 재활용해서 퇴비나 새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대책을 세우기도 한다는데 우리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담배 꽁초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잊지 말자고요. 아, 해리포터 영화도 재밌지만 음악이 또 기가 막혀. 이렇게 OST 좋은 영화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화관과 콘서트홀의 콜라보, 필름 콘서트라는 건데요. 공연장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면서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연주하는 영화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공연이에요. 작년엔 캐리비안의 해적, 다크나이트의 작곡가 한스 짐머, 슈퍼맨, 스타워즈의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한 대 모은 콘서트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고요. 일본에서는 히사이시 조가 직접 토토로 하울을 지휘하는 콘서트도 있었어요. 올해에도 놓치면 후회할 필름 콘서트들이 있는데요. 해리포터 덕후들을 설레게 할 해리포터 필름 콘서트가 6월, 11월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오고요. 작년에 전석 매진됐던 디즈니인 콘서트도 5월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인어공주, 미녀와 여소 모두 들을 수 있겠네요. 영화만 봐도 좋은데 음악까지 라이브로 감상하면 너무 생생하고 행복할 것 같죠? 보러 가야지. 여러분, 20대 여성이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암검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궁경부암 검진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하면 4, 50대 이상 어른들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자궁경부암만 20대 여성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발생자는 줄고 있지만 20대 발생자는 줄지 않고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검진 대상에 포함시킨 거예요.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통증이 거의 없어서 검진이 꼭 필요한데 20대 여성 검진률은 아직 5명 중 1명꼴이에요. 왜 검진을 안 받는지 물어보니까 1위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2위는 검진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서였습니다. 게다가 예방 백신을 접종하면 암검진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 여성도 꽤 많았는데요. 백신의 효과가 완벽하다라고 아직 입증이 된 게 아니라서 접종했어도 검진을 꼭 받아야 해요. 그럼 검진을 어떻게 받냐? 날짜부터 내 몸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생리기간은 웬만하면 피하고요. 생리 시작일부터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검진 받는 게 좋습니다. 검진 48시간 전부터는 성관계나 탐폰 사용도 안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일사일부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나는 건강하다라고 빼먹으면 노노노노. 신청 방법은 링크에 달아둘게요. 여러분, 내일은 저희가 새내기들을 위한 꿀팁을 준비했어요. 궁금하죠, 뭔지?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